상당히 길었어요. 막 길만 한 이유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GitHub 화면입니다. GitHub에 아론 레너라고 되어 있죠. 피닉스 젠 오스 이고 이게 오센티케이션 모듈이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호세 발림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세 발림은 엘릭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 피닉스 1.5 플러스 1.5 이후 버전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피닉스 버전 1.5예요. 거기에 디폴트로 들어가는 오센티케이션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일단 제가 먼저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Mix Phoenix New 그래서 ifs live 그죠? 적어 놓을까요? 굳이 뭐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적죠. 이게 첫 번째 순서. 라이브 옵션을 주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ifs로 줬습니다. 뭐 다른 이름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뭐든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쭉 해서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cd ifs 해서 일단 하고 git init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드 그래서 이렇게 VS 코드로서 파일을 여는 거예요. 요 과정을 진행하면은 요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합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뭐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라이브러리이고 이전과 대동소이합니다.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ifs 있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네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되느냐니까 그거는 여기서 실행을 했군요. 그러니까 없구나. 하나 추가되는 것이 뭐냐니까 요거예요. 요거 피닉스 젠 오스 해서 이 믹스 EXS 파일 믹스 점 글자 너무 작은가요? 잘 보이죠? 믹스 EXS 파일에 요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피닉스 젠 오스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고 이렇게 뭘 추가했으니까 다음에 당연히 이 얘를 depth compile 그러니까 dependency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런 다음에 요거 compile해서 설치를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Umbrella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Umbrella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 만든 거였고 이제 이번에는 요 명령을 한번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스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 열어서 이 터미널에서 실행을 했더랬어요.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우리 요거 얘는 어플리케이션 new Phoenix 어플리케이션 Phoenix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 명령어이고 얘는 뭐죠? 만들어진 Phoenix 앱에 몇 가지 추가하는 겁니다. 모듈 to our app 그게 요거예요. 어떤 모듈을 추가하느냐니까 OS 모듈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는데 이전에 우리 비슷한 거 했었죠? 이전에 믹스 피닉스 젠 라이브 해가지고 말 했었잖아요? 그랑 비슷한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했던 내용 믹스 라이브 하고 다음에 타임라인 하고 다음에 포스트 하고 다음에 유저 네임이 한거 하고 바디 하고 그다음에 라이클즈 카운트 해서 얘는 인티저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리트윗 카운트인 거였나요? 리포스트 카운트도 있었죠. 요렇게 했던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한 시간 전에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어떤 일련의 카드 어떤 모듈들을 우리한테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OS가 들어간 거예요. OS라고 Accounts, Users, 이렇게만 넣습니다. 근데 OS 및 OS 모듈을 하니까 뭐가 추가되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추가됐어요. 어카운트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유저 노트 파일, 유저 토큰, 유저 EX 그죠? 어카운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된 것들이 이만큼이 다 추가된 겁니다. 새로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요걸로 추가한 거예요. 추가하고 이것만 추가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컨트롤러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유저 오스부터 해서 유저 세팅까지 그죠? 여기 있는 둘렌 여섯 개의 컨트롤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이전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아웃에서 유저 메뉴 HTML 얘가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있던 거예요. 있던 것 중에서 얘는 우리가 라이브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루트 HTML LEX 얘도 지금 추가된 겁니다. 추가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처음부터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때 만들어진 파일들과 이때 만들어지는 파일, 이때 추가된 파일들 얼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일들과 디렉토리가 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옵션을 주는 경우와 라이브 옵션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옵션을 줬어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두 개도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되는 파일들이 뭐가 추가되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추가된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리고 보시면 user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템플릿 디렉토리입니다. 템플릿 디렉토리에 이러한 user confirmation, user registration, registration, user reset password, 다음에 user session, user setting, 이게 다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고, 이것들은 다 보시면 EEX 파일로 되어 있어요. EEX죠. 이게 좀 예쁘게 좀 디스플레이 되면 좋을 텐데, 이거 한번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있고, 다음에 view, 여기가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에 지금 추가된 것들이, 디렉토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죠? 페이지는 아닙니다. 페이지는 따로 추가한 것이고, 레이아웃에 일부 추가되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디렉토리가 다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추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뷰에서도 추가됐어요. 뷰에서도 추가된 것들이 요것도 추가되었고 이만큼이 요것도 추가되었고 얘도 다 추가된 것들입니다. 뷰 디렉토리.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였죠? 방금 정리해 볼까요? 컨트롤러 디렉토리에 추가된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템플릿 디렉토리에 추가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뷰 디렉토리에 추가된 것들이 있었어요. 디렉토리들입니다. 디렉토리. 맞습니다. 찝찝하다 했더니 이렇게 복수형으로 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추가되었고, 그리고 라우터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라우터 내용이 이렇게 또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줄어들지 않네. 예, 됐습니다. 라우터 보시면은 새로 추가된 내용들 부분이 여기 있는 요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스코프에서 요 있죠, 요거. 요것들이 다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유저 관련해서 스코프 얘들입니다. 얘들하고 또 여기 있는 얘들도 추가된 것들입니다. 추가된 건데 밑에 있는 시큐어드 페이지 요거는 추가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금 추가한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 보시고 파이프 스루라고 하는 말이 있고 스코프라는 말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파이프 스루 해서 브라우저 리다이렉트 if user is authenticated라고 하는 아톰들이죠. 아톰들이 있고 브라우저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매뉴얼로 와서 보시면은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프라인이란 말이 있고 플럭이란 말이 있고 그죠? 파이프라인, 플럭, 그다음에 파이프 스루 요런 용어들이 있죠. 요 용어들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럼 파이프라인은 a series of
펑션. 일련의 펑션들이에요. 펑션들을 쭉 실행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그래서 위에 요런 파이프라인 플러그에서 이 펑션 그리고 이 펑션 이 펑션 이 펑션 등등등을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그란 말 있죠. 펑션 OR 모듈. 일련의 펑션들과 모듈들을 통과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전에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is, going through a series of function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딱 되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a series of function이잖아요. 그죠? 스테이트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일련의 어떤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 하나가 여러 펑션들을 쭉 흘러가면서 이게 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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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변화된 스테이트가 딱 리턴 되도록 이렇게 구성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건 여러 차례 봤죠, 이제.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OOP와의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이 바로 요 점이 좀 달라요. 나머지 95%는 똑같고 한5%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파이프라인은 일련의 펑션들이고 모듈이죠. 이게 많은 거예요. To 일, 뭐라고 해야 되나? 트랜스폼, 스테이트를 트랜스폼된 스테이트를 일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련의 펑션들로 쭉 나열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in order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테이트가 여기에 들어가고 accept 펑션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is return돼서 놓은 값이 두 번째 여기 펑션에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또 아웃풋으로 리턴돼서 나오는 값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가고 다섯 번째 들어가고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플러그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그냥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펑션을 플러그라고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억셉트라고 하는 건 뭐냐? 아톰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펑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옵션입니다.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때 추가적으로 전달되는 옵션이 이런 것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플러그예요.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 플러그물 레고 조각을 끼우듯이 레고 조각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그럼 뭐예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일련의 펑션들. 이 펑션들이 뭐예요? 얘가 플러그란 말이죠. A series of plugs. 플러그는 펑션이거나 모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다 펑션들이 이렇게 딱 나열돼 있어요. 모듈인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는 또 별도의 수업 시간에 나중에 플러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은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 중급 4년차 수업이죠. 4년차 수업에 중급 3, 4년차 수업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피닉스 1.4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한달 수업할 코스인데 여기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된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공부하시려면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주말마다 몇 시간씩 보든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보든가 해서 한달 정도 공부하시면 여기 있는 체감관을 마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피닉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집합이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뭐예요?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스코프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스코프는 웹 주소창입니다. 주소창. 웹 주소예요. 이런 식의 웹 주소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패스웹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패스웹은 어디 붙느냐 하니까 여기 앞에 붙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나? 이 패스웹.userregistration 되는 거예요. 그죠? 스코프 여기 시작을 해서 다음에 users register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뭐 포스트 get이 있고 포스트가 있어요. get은 가져오는 거고 포스트 펑션을 호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소창에 users login 이렇게 주소창에 넣는단 말이에요. 주소창에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동작하고 있네요.
유저절 로그인, 지금 유저절 로그인 되어 있네요. 우연찮게. 유저절 로그인을 이렇게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 유저절 세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파일, 모듈.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 속에 있겠죠? 컨트롤러에 유저절 세션 컨트롤러 이거잖아요? 여기에 new라고 하는 펑션. 이게 new라는 펑션이잖아요? 얘를 호출하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렌더해서 렌더 펑션이죠. 렌더 펑션에 이렇게 new html 뭐뭐뭐뭐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user session controller는 요 new html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템플릿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user session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user session 있고 거기에 new html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란 말입니다. 이 파일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준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더 정리를 할게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좀 전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었고, 뷰라는 게 있었어요. 일단, 예, 뭐, 일단, 그렇죠. 예, 그렇죠. 컨트롤러는 뭐냐니까, 컨트롤러. 컨트롤러 is a to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세스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벤트.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유저로부터 올 수도 있고 혹은 시스템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죠? 컨트롤러 모듈. 지금 같은 경우 세션 컨트롤러였잖아요. 그리고 템플릿 그래서 뭐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유저 세션이라고 하는 템플릿 내에 유저 세션이라고 있죠. 유저 세션 템플릿은 이게 템플릿은 그 HTML 파일입니다. 네, HTML 다큐먼트. To be presented to users. 그죠? 그러면 이제 뷰가 남죠. 뷰는 뭐예요? 뷰는 템플릿에 이용될 수 있는 펑션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 function to be used or called by template. 그래서 세트가 됩니다. 하나의 컨트롤러와 하나의 템플릿과 하나의 뷰가 세트를 유지하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컨트롤러에 예를 들어서 유저 컨퍼메이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와 그리고 템플릿에 유저 컨퍼메이션이라는 템플릿과 그리고 뷰에 유저 컨퍼메이션 뷰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들은 템플릿은 EEX 파일입니다. LEEX가 아니라 그냥 EEX예요. 원래 이게 원래 피닉스의 HTML 관련 문서들이 다 EEX였어요. 그죠? 그랬는데, 라이브 뷰가 들어서면서 LEEX로 바뀌게 된 겁니다. LEEX가 추가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라이브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좀 봤었단 말이잖아요? 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라이브를 관련해서 뭘좀 봤었는데, 이 라이브는 그 뭐냐? 라이브는 컨트롤러와 뷰와 템플릿, 요세 가지가 하는 역할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라이브입니다. 그죠? 요것이 하나로 묶어놓으면 라이브. 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 전반적인, 대략적인 흐름, 뭐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완전히 이해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크리스 맥코드라고 피닉스를 만든 사람이 직접 작성한 적은 책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